저만 마이크, 아니, 저만 마스크 벗고 할게요. 여러분들은 쓰고 있으셔야 돼요. 이제 시작할까요? 뒤에 문좀 닫아주실래요? 저 뒤랑 옆이랑. 자, 반갑습니다. 실물로 보니까 어때요?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어떻게 강의하라고.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 와중에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 마스크는 절대 벗으시면 안 돼요. 잠깐이라도 벗으면 혹시 모르니까. 그럼 저는 이제 역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벗는 순간.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제가 라이브를 할때 그냥 숫자로만 존재하던 분들이었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분명히 그 라이브 할 때는 지금 있는 인원의 최소 10배 정도 되는 인원이 저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제가 사실은 지금 어제 잠을 좀 많이 설쳤어요. 뭐좀 잘못 먹고 자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중간에 이렇게 쓰러지거나 뭔가 말을 머뭇거리거나 이러면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할 주제가 격국이란 무엇인가죠. 격국이란 무엇인가. 격국이란 보이세요 뒤에서? 예? 칠판에 보이지 않아요? 그제 말을 따라오시면 되고요. 나중에 그 라이브 올라오는 걸로 보면 아마 잘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격국이에요, 격국. 근데 그 여기에서 우리 오늘은 국은 빼자고요. 국은 빼고 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뭐 사주를 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혹은 이제 공부는 했는데 어설프게 알거나 이러면은 잘 오신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분들이 오늘 제일 얻어가는 게 많을 거예요. 뭐 당연히 사주의 구수분들은 여기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계시더라도 뭔가 새로운 시각을 얻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사주를 보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억부도 있고요. 격도 있고 혹은 이제 뭐 시비운성이라든가 신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중에서 격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자, 격이란 뭘까요? 격. 격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혹시 아세요? 모르신다고요? 격 뭔지 아세요, 혹시? 품격? 품격 맞아요. 그 품격이 똑같은 한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격은 모양, 틀, 생김새 또는 용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격이에요.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모양이 뭐야? 아니, 사주에 모양이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자, 우리는 뭐 처음에 그 제가 사주란 무엇인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여덟 글자가 있어요. 이거는 제 사주입니다. 네. 이렇게 여덟 글자가 있죠? 사주라는 것은 일간을 중심으로 다른 일곱 글자들과 관계를 보는 학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주란 무엇인가 해서. 사주를 본다는 거는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관계들을 보는 학문입니다. 이게 사주예요. 나라는 말 자체가, 나라는 단어. 나라는 단어는 너가 없으면 쓸수 없잖아요. 내가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실제로 보니까 키가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예. 네. 제가 항상 크다고 어필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큰 거죠. 키가 크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없으면 키가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상대방이 키가 190이면 난 키가 작은 건데? 맞잖아요. 우리가 사주를 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나의 주변 관계에서 포함되어 있는 나를 보지 않으면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내부라고 할게요. 내부는 나, 혹은 일간이라고 할게요. 내부에서 외부를 보는 시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외부는 사회라고 하겠습니다. 사회. 사회에서 내부라고 하는, 밖에서 나를 보는 시각이 있을 거라고요. 내가 나머지 일곱 글자를 인지하는 게 있을 거고, 밖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인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격이라는 게 뭐냐면은
외부에서 내부를 보는 방법이란 소리예요. 내가 외부를 보는 거랑 상관없이 밖에서 혹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엄마 아빠가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일단은 그러한 시각에서 격이라는 것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냥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난 일간을 제외한 뭐 일간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재능들이 있을 거예요. 재능이 많을수록 삶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 헷갈리거든요. 뭐가 헷갈려요? 아,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군대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전역하기 한 4달 전에. 아, 살아보니까 내가 머리는 좋은 것 같아. 아, 이거 자화자찬인. 아, 이런 얘기 하려니까 진짜 입이 안 떨어지는데, 실제로 제가 했던 생각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머리는 좋은 것 같아. 뭔가 이해도 잘 되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사주 공부할 때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걸 쓸 데가 없네? 공부를 안 했거든요, 학창시절에. 그래서 이거, 아,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어디다가 쓰고 살아가지?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격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나를 보는, 모양을 보는 거예요. 자, 내가 네모처럼 생겼어요, 누가 봤을 때. 그러면은 이 네모를 필요로 하는 직군이라든가 직업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 이 일은 세모가 와서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세모 되는 사람이 없을까? 여기 세모가 있네. 이 사람을 여기다 쓰면 되겠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보는 방법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밖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등 중요하지 않고요. 오로지 밖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생기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얘기하는 억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억부. 억부가 뭔지 아세요? 억부, 강쇠왕약.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사주 볼 때 처음 뭐부터 배워요, 우리? 신강. 그쵸, 신강한지 신약한지 그거부터 따지고, 신강한지 그런 거부터 따지지 않았어요? 사주 상담을 하러 가면요, 그 무신결에 그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아, 재성은 잘 돼 있는데 신약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우, 신강 재강이라서 재복이 많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억부예요, 억부. 억부. 자, 이 억부는 대체적으로 일간을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자, 일간을 중심으로 보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바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외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래서 이거는 진로가 아니라 적성 중심이 되고요. 적성 중심이고 취미가 되고. 쎄고요. 네. 취미가 중심이 되고 내가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주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떠나서 격이 중심이 되면요, 이거는 이제 월이라고 하는 환경 중심이 돼요. 환경 중심이 되고, 그 환경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적성이 아닌 진로가 중심이 되고요. 진로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좋고 싫음이 상관없어요. 좋고 싫음이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쪽으로 연결되는 게 직업 또는 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적성이나 취미가 직업하고 합일이 되는 보기 드문 명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했는데 그게 직업화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격국을 볼 때는요, 철저하게 격 중심에서, 그러니까 월 중심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간이 신왕한지 신약한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퍼져 있는 많은 정보들 중에서 격이랑 억부랑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일관된 관법으로 사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재격이 있어요. 재격. 재격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식상이나 관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성격이에요. 근데 이런 거랑 상관없이 신약한에 신왕한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격을 해석하면서. 신약 신왕은요, 내가 이 조건에 만족을 하느냐 덜 만족을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내 감정이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격국통변은 나는 무시하는 게 좋아요. 그냥 월 입장에서 그걸 쓸 수 있는지 아닌지 그 조건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올 수 있는 현상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격으로는 잘 돼 있어요, 사주가. 그래서 뭐 정관격에 뭐 재생관도 잘 되고 거기에 이제 인성도 약하게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직장에서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막 승승장구해요. 들어온 동기들 중에서 내가 제일 빨리 올라가. 근데 그건 이제 밖에서 봤을 때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야, 너 좋겠다, 잘 나간다, 부럽다 이런 얘기들 하겠죠. 근데 그 사람 내부로 들어가면 억부적인 관점에서는 아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격국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억부로는 이 사람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잘 나간다고 지켜주고 막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렇더라도 그 사람의 정신은 어떻겠어요?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싶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는 억부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억부법이요. 사실 그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한 30년 전부터 해서. 대체적으로 억부가 그냥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왜 억부가 각광을 받았을까? 왜 받았을까요? 격국이라는 이 훌륭한 통변 방법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격이에요. 파격. 모양이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용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얘가, 너는 딱 봐도 의사의 뭔가 자질이 보여.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의사로 막 키워. 이런 식으로 틀이 딱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한 8, 90%는요, 파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격. 한 90%는 파격일 거예요. 파격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운에 의해서 파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파격이기 때문에 어때요? 격으로 얘기하면 절망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잖아요. 사회적으로 다 잘 나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경쟁 시대인데. 그러니까 뭐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억부법을 얘기해야 좋아할 거 아니에요. 네, 사회적으로는 좀 안 나가도 돈 많이 벌 거야.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뭐 자식이 잘 될 거야. 이런 억부적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혼용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격이 뭔지 알겠다 이거예요. 정동찬 씨, 당신이 얘기하는 격이 어떤 개념인지 이제 알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판별을 해야 볼 수 있냐 이거예요. 격은요, 그 사람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직업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이론이에요. 직업적으로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주 중에서 그 사람이 딱 사회적으로 직업화할 수 있는 재주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 잘하는데 그 중에서 뭐가 직업이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 출발이 바로 월지예요, 월지.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건데 격에는 정격과 변격이 있어요. 정격, 변격. 자, 정격은 우리가 얘기하는 8정격 또는 10정격이라고 합니다. 10정격이라고 하고요. 변격은 특수격들을 얘기해요. 외격. 외격이라고 하면 뭐 종격이라던가 종악격, 종왕격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종제격, 종살격, 종격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기격, 화격, 뭐 가색격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 플러스 특수격들 이런 건 다 변격이에요. 제가 변격을 좀 파고 들어봤는데 이거는 가르치기도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변격을 구별하기도 그런 표본들이 없어요. 제가 사실은 거의 못 봤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격은 그냥 이론적으로 알려주기에 너무나 심플하고 약간 스탠다드해요. 이론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8정격에 플러스 두 가지를 해서 10정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격이라는 모양 또는 틀을 규정하기 위해서 사주에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격으로 쓰기 위한 조건. 격. 이거 예? 월지요? 아, 조금만 더 나가면 되는데. 월지 지장간. 지장간이요? 아, 너무 학문적으로 얘기하세요. 쉽게 얘기하시는 게 좋은데. 자, 이거 맞추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맞추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돼서 그냥 얘기할게요. 자, 모양,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격으로 잡힐 만한 글자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힘이 있어야 대표성을 띠잖아요. 사주 전체에서 힘이 있어야 내가 대표입니다 이러고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대표성이 있어줘야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식신격이라고 해보자고요. 식신격이라고. 그러면 제가 식신을 잘 쓰는 걸 사람들이 인정해야겠죠. 그러려면 그 식신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라는 말이 조금 와닿지 않다면 이걸 질량으로 바꿔볼까요?
사주에도 질량이 있는데 특정 오행, 특정 글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격으로 잡힙니다. 물론 그게 월에서 만약에 출발을 했다. 이러면 이건 진격이라 그래요. 진격. 근데 월에서 출발하지 않았는데 월 빼고 나머지에서 막 힘이 있는 거예요. 월을 무시하고. 월은 막 겨울인데 화의 에너지가 엄청 강한 거예요. 시에서 갑자기. 일시에서. 그러면은 월을 무시하고 격처럼 잡힐 수도 있겠죠. 힘이 세니까. 그런 건 우리가 각격이라고 합니다. 각격. 그리고 격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정묘일주가 해월에 난 거예요. 그리고 미시에 났다고 해볼게요. 해묘미라고 하는 어때요? 해월이지만 목으로 변화했죠. 자, 이러면은 이거는 격이 변화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 뭐가 안 됐어요? 투간이 안 됐거든요. 여기서는 투간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국이라 그래요. 국, 격이 아니라 국, 국만정. 근데 여기에 을목이 딱 투간하면은 편인이 대표해서 내가 대장이다 이러고 나왔죠. 이러면은 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다 보면요, 오늘 강의가 한 10시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서, 그래서 오늘은 국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격 얘기를 할 거예요. 격 얘기. 자, 그래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힘. 힘이 있어야 되고요. 힘이 있는 와중에 플러스해서 투간되어야 돼요. 투간. 그 힘이 있는 해당 글자가 투간되어야 돼요. 투간. 투간이 된다라는 말은 천간으로 나왔다. 천간으로 나왔다. 투간하고 투출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투간은 기지에 근기가 없어도 그냥 천간으로 나왔을 때 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투출이라고 한다면은 그 천간에 나와 있는 게 지지에 어딘가에 근거를 했다는 소리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힘이 있는 상태에서 투간이 될 때 확실한 격을 얘기할 수 있고요. 당연히 월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리지널 격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월지가 중심이 돼야 된다. 월지 중심으로 세력화가 되어 있어서 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거 중심으로 투간 또는 투출이 돼야 된다. 만약에 그게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주변 조건들이 그 해당 글자를 생조하는 구조의 근거지로 쓰일 수 있는 정도의, 예를 들어서 뭐 인하고 사주에 술이 있고 또는 미토가 있다고 쳐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화거든요. 화. 하다못해 이게 천간에 이렇게 화가 투간되잖아요. 뭐 정미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글자가 그래도 이 것들의 근거지 역할, 세력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조건이라도 돼야지 격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조건이라도 돼야. 그래서 힘이 있고 투간된 거, 월지 중심이면 좋고요. 적어도 지지에서 그 글자를 지원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자리로 얘기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월간으로 가 있어야 격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격의 자리. 자, 월지에서 여기서 이제 궁성적인 얘기를 좀 할 건데, 궁의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월에서 투간이 되면 격이라고요. 그냥 격인데, 이를테면 뭐 술월에 무토가 연으로 나가 있는 개수예요. 자, 그러면은 이 월지는 정관이죠. 그쵸? 근데 이게 연으로 나갔네요. 그러면 정관격은 맞아요. 근데 월간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이 월간에 있는 정관은요, 전체성을 띕니다. 전체성을 띄어요. 그 해당 직업의 영향력이 넓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화가 잘 안 돼요. 화가 안 되고 약간 막연한 형태의 간접적인 정관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월간의 무토로 이렇게 나와서 정관격이 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관이라는 소리예요. 시로 나오면요, 이거는 영향력을 전체에 미치는,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정관이 아니라 나한테만 미치는 정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 지금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 연으로 나가면은 사무총장 같은 거, UN 사무총장. 막연하잖아요. 우리한테 영향 별로 안 미치잖아요. 반기문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 있잖아요. 연의 정관 같은 거예요. 월의 정관은 대통령 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시에 있는 거는. 한직이에요, 그냥. 나밖에 할 수 없는 직업.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볼 때도 이 위치에 따라서요, 지방직을 쓸지 중앙직을 쓸지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위치에 따라서. 아니, 시에 있는 정관은 이건 지방직인데 중앙으로 한다고 되겠냐고요. 그게
안 되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그래서 거기 어디로 나왔을 때 어떻게 쓰인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지에는 생지하고 왕지하고 고지가 있죠. 자, 생지 같은 경우는요. 생지에 여기 중기 정기가 있죠. 어우, 말이 막 어려워지죠? 자, 여기에서 중기와 정기만 격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생지는 여기가 다 뭐예요? 무토거든요. 그러니까 생지에서 투관된 무토는 격으로 잡을 수 없다는 소리예요. 뭐 사중의 무토? 이게 막 투관됐어요. 격으로 못 잡는다고요, 이거는. 왜냐면은 에너지가 뚜렷하지 않아서 그래요. 잡기거든요, 토는. 자, 왕지는요? 왕지는 그 자체로 격을 잡을 수 있어요. 그 자체로. 왜냐하면 왕지는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인이라는 에너지는 목이 막 시작되는 에너지인데 왕지인 묘는요, 목기가 충만해요. 그 자체로. 얘는 인이라는 글자는 뭐가 될지 몰라요. 화를 만나면 바로 화로 돌변할걸요? 목 에너지여야 되는데. 근데 얘는 화를 만나도 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에너지가 강한지 약한지도 생지 왕지에서 결정이 돼요. 자, 고지들, 진술충미. 진술충미는 격으로 잡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워도 뭐 술 중에 술월에 무토가 투관됐다던가 뭐 축월에 기토가 투관됐다거나 이렇게 토가 투관이 되면은 그래도 격으로 쓸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거의 격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것만 봐도 뭐를 알 수 있어요? 격이 뚜렷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요. 월이 투관되는지 안 되는지만 봐도. 자, 그러면은 격에 힘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격이 월지 중심으로 해서 월 중심에 세력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힘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양이 뚜렷하다. 품질이 좋다. 격의 품질이 좋은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투관되지도 못하고 월에 힘도 없고 막 사주에 힘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오행이 다 섞여 있어요. 격을 잡기가 굉장히 난해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행구족이 좋은 거예요? 오행구족 막 이러면 좋다 그러잖아요. 목화 토금수가 다 있으면 그게 좋은 거냐고요. 좋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요. 어느 것 하나 힘이 없어서 격도 잡기 힘들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왜 왕지들이 도화인데요. 에너지가 강하니까 매력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있다고 막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닌 에너지가 혼재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쓰기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격은 이거예요. 모양이 뚜렷하니까 용도가 뭐예요? 규정됐다는 거예요. 격이 뚜렷하다는 것은. 자, 그러면은 그 격을 쓸 수 있는 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격용. 격을 쓸 수 있는 용신이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겠지만요. 자평진전에 기인해서 상신이라고 합시다. 상신. 또는 격용신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이거는요. 이 모양이 뚜렷한 것을, 이 그릇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잘 쓰는 용도를 규정하는 거예요. 잘 쓴다 안 쓴다 이거를 말하는 게 상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자,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얘기해볼까요? 정관격이에요. 격이 뚜렷해. 정관이, 월에 정관이 투관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정관만 떨렁 있어요, 사주에서. 이거를 쓰는 방법을 잘 몰라.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격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리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요. 자, 정관격은요, 두 가지로 써요. 재가 있어서 재생관을 하거나, 인성이 있으면 관인상생을 하거나, 이게 격의 용이에요. 그러면 정관을 자기가 타고나고 있는 관의 기지를 적극적으로 잘 쓴다는 소리예요. 자, 인성이 있으면 뭐를 해요? 관에 대한 공부를 하고, 관을 수용하려고 하고, 관에 내가 나를 맞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관에게 나를 맞추는 게 관인상생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관격인 사람이 삼성에 뭐 면접을 보러 간다. 관인상생이 된 사람이 면접을 보러 간다. 면접관들이 딱 알아봐요. 관인상생과 그냥 관이 있는 사람을. 왜? 관인상생은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르거든요. 삼성전자의 비전하고 막 작년 매출하고 다 외우고 있어. 왜? 인성으로 관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 쓸만하네. 이렇게 되겠죠.
관의 격의 품질이 좋아도요, 격용이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요, 잘 쓴다고 하면은 그 잘 쓰는 것 때문에 더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오늘은 공부하자고요. 이 두 개만. 쉽죠? 격이 중요하냐, 격의 용이 중요하냐.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일 뿐이에요. 이론이라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고요? 파격이라고요. 저도 파격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주 격 공부하다가 아, 나 파격이야 이러고 안주할 필요가 없다고 다 파격인데, 대통령도 파격이에요. 우리 장관님들도 다 파격이에요. 의외죠? 파격이라는 건 격이 형성되기 어렵다라는, 격이 형성되기 어렵다가 아니라요, 격이 있어도, 자, 그릇은 그릇인데 그릇이 그냥 멀쩡해요? 저 컵 두 개 깨져가지고 버렸거든요. 깨질 수도 있어요. 용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격을 쓰는데 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저는 그 찻잔이 있어요, 집에. 그 찻잔을 차 마실 때 써야 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찻잔들은 좀 불쌍합니다. 예. 차 마시는데 쓰는 게 아니라 케찹 짜는 거나 마요네즈 이렇게 짜서 안주 찍어 먹고요. 와인 따라 먹고 소주 따라 먹고 그러거든요. 격의 용이 어떤 거예요? 들쑥날쑥한 거예요, 용이. 그런 거에서 막 변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거 이제 염두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격이 어떤 격이 있냐 이거예요. 어떤 격이 있냐. 자, 팔정격에는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당연히 길격하고 흉격으로 나눠지겠죠. 길격은 식신격이 있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자, 식신격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재격이 있겠죠. 자, 재격은 정재나 편재나 다 길격이에요. 여기에서 정재가 무슨 길신이고 편재가 흉신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돈이 어떻게 흉신일 수가 있죠? 흉신일 수가 있죠. 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어쨌든 길격이에요. 길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관격이 있겠죠. 여기에서 관은 편관이 아니라 정관을 얘기합니다. 정관을 얘기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인격이 있겠죠. 인격. 인수격이라고도 합니다. 당연히 정편인을 다 아우르지만 여기에서 오리지널은 정인이에요. 오리지널 편인도 인성으로, 인성격으로 쓸 수 있는데, 오늘 굉장히 그 FM적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정인, 이 편인까지 하면 시간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거 맞추면은 비경 건록. 건록 누구예요? 예, 건록. 건록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길격 4개와 플러스 건록을 해서 5개가 나와요. 길격은. 자, 흉격은 뭐겠어요? 그럼 너무 쉽죠? 식신이 있으니까 상관격이 있을 거고, 그리고 네, 편관격 또는 살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인인데 효인이라고 할게요. 효인. 네, 편인 또는 효인. 효는 올빼미 효를 써서 이렇게 효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인. 그리고 겁재까지 포함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살상효인 이렇게 해서 4개 플러스 겁재. 아, 겁재 어쨌든 이거 두 개는 비슷한 거긴 한데 좀 많이 달라요, 쓰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10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월에서 이게 주어지고 투간이 됐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직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글자라는 소리예요. 직업을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랑은 관계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월만 보면 돼요. 월에서 이게 있고 그 월이 쓰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간을 자꾸 껴서 보려고 하죠. 자, 일간을 보긴 봐야죠. 근데 일간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격에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서. 일간이 없으면 식신격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간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 때문에 일간을 보는 거지 그거 말고는 네,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격하고 억부를 구분해서 봐라. 억과 격부를 혼용하지 마라. 아마 명리를 하시는 95% 이상은 다 억부와 격을 혼용하고 있을 거예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식신격이 신왕해야 된다고. 상관없다고요. 식신격은 그냥 재가 있느냐 없느냐, 살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럼 식신을 잘 쓰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길격의 특징이 여기서 어떤 특징들이 보여요? 길격을 보니까 반듯해. 반듯하죠. 이걸 보고 어떻게 글자가 반듯한가? 아, 좀 이게 삐뚤어지긴 했는데, 네, 반듯한. 태어나면서부터 어때요? 사회에 적응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적응이 돼 있어요. 길격들은요, 사회적 혜택을 잘 누릴 수 있는 구조로 처음부터 태어납니다. 사회 적응자. 처음부터 적응되어 있다. 모태 적응자. 모태 신앙 같은 거예요. 자, 여기는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잘못됐죠? 월지가 잘못됐으니까 환경이 어떻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야. 태어나고 봤더니 집이 막 쓰러져가 초가집이야, 막. 아니, 2000년대. 그런 느낌이 안 나세요? 성관격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네가 부모냐 이러면서 태어나잖아요. 잘못됐잖아요, 뭔가. 불평불만도 뭔가 많잖아요, 성관격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정인격하고 성관격하고 애들 비교해보세요. 성관격 말 엄청 안 듣거든요. 정인격들 말 잘 듣는다고요. 전 그래서 아직도 그 강의할 때 한 번씩 얘기해요. 세월호에서 죽은 애들 다 길격일 거라고. 말 잘 들었잖아요. 그 선장이 안에 있으라니까 다 진짜 안에 있었잖아요. 저같이 흉신 덩어리들은 어때요? 야 미쳤냐? 뛰어내려야지. 막 애들 막 데리고 다 나가지. 나는. 네, 야 일단 바다에 일단 들어가자. 이거는 죽는다. 우리 다 그랬을 거라고. 말 안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렇게 격들이 있고요. 자 이 격에 대한 격과 상신을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아유 이거 오프닝만 지금 30분을 했는데 제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얘기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식신격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식신격. 자 식신격은요. 제가 그 혹시라도 싫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자 식신격은요. 모든 격 중에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최고의 격이라 그래요. 그냥 사주 보고요. 식신격이 잘 돼 있으면 어우 좋네 이러면 돼요 그냥. 자 이렇게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식신유기가 중요해요. 식신유기란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식신이라는 글자가 일간의 기운을 잘 빼어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오행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오행적 공부가 필요해요. 그런데 식신이 강하기만 하더라도 잘 빼어내겠죠. 그리고 그 식신이 편인 도식만 안 당했으면은 인성이 막 식신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잘 빼내겠죠. 거기에 식신을 보호하는 재성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자, 재성이 식신을 왜 보호해요? 자, 임수의 갑목이 식신이죠. 여기에 병화 있으면은 식신 생재죠. 왜 보호하냐고요? 금이라는 인성이 금극목을 하려고 하는데 화가 어때요? 금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죠.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어떤 글자가 오행을 생하면은 그 생하는 오행 때문에 내가 보호됩니다. 자, 그래서 식신은 뭐예요? 일간이 생했잖아요. 그래서 일간을 지키는 수성이라고 해요. 최고의 글자입니다. 이래서 최고의 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간을 보호하는 거는요, 식신밖에 없어요. 식신 제사라잖아요. 일간을 보호하는 거, 나를 보호하는 거, 일간인 나를. 나의 정신체, 나의 무의식,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식신유기 하면은 승재관. 식신유기 승재관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관을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재관 좋은 것보다 식신 잘 돼 있는 거 하나가 더 좋다는 소리예요. 그게 이제 식신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미 재관을 포함하고 있는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재관인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식신격은 길격이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됐다니까요. 그리고 어때요? 자기의 재주 또는 재능을 잘 드러내요. 자, 이것만 봐도 식신격의 진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격의 진로는요,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기가 알아서 유기만 잘하고 있으면은 자기 재주를 드러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고요. 예, 네, 아이들 키울 때 제일 잔소리가 필요 없는 애들이 식신이 잘 돼 있는 애들이에요. 식신이 잘만 되어 있으면 자기 재주를 자기가 찾아가요. 찾아가고 오히려 자기가 필요하니까 부모님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식신격은 진로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다양하겠죠. 수월하다기보다는 네. 다양한 직업군에 잘 어울리겠죠. 자, 그래서요 식신격을 계속 얘기하자면은 얘네들은 학문이 잘 돼 있어요. 학문이 잘 돼 있고 품성이 올바릅니다. 품위 또는 품성이 올바라요. 자, 근데 엥 하시는 분들은 팍격의 식신들을 많이 봐서 그래. 성격이면은 그렇지 않아요. 네, 모든 성격은요 그 고유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품위를 지키고 있어요. 어떠한 격이라도 성격이 되면 그런 분위기가 나요. 아우라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풍족하고요. 풍족한 이유는 뭐예요? 식신이니까. 밥을 많이. 예, 밥을 많이 먹는다가 아니라 식신 자체가요. 식신이 밥을 많이 먹고. 식신 자체가 어쨌든 먹는 것과 다 연결이 되죠. 그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상의 음덕 같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식신 유기만 잘 돼 있으면 건강하다. 건강에 문제가 없어요. 뭐 일간을 지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뭐 여유롭고요. 잘 돼 있으면 여유롭고 서두르지 않고 뭐 기호에 맞추어서 잘 사는 명이 됩니다. 자, 이런 식신격이요 쓰기 위한 상신이 있다고요. 그런데 길격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용, 우리가 얘기하는 격을 쓰는 용이 없어도요 그 자체로 쓸 수 있다. 네. 길격만 가능하면 흉격은 안 돼요. 길격은 용이 없더라도 자기의 격을 써서 직업화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식신격이 아무것도 없고 식신만 있어도 뭐예요? 직업을 가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 길격만 가능하다고요. 용을 만약에 만나게 되면은 그 자기의 재주를 용도에 맞추는 거예요. 더 잘 쓰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다른 거고 길신은 그냥 그 자체로 용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대신에 뭐가 떨어져요? 아니 그 예, 격의 품격은 조금 떨어지겠죠. 품격이라든가 그 사용하는 그 모양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식신격의 용은 뭐가 될까요? 자, 식신이 재를 생할 수 있겠죠. 재 또는 편관을 보면은 식신을 잘 쓴다. 식신을 쓰는 직업군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식신격을 볼 때는 격국을 볼 때 뭐만 봐라? 사주에 재성이나 편관이 있나 없나 그것만 보시라고요. 다른 거 보지 말라고요. 일간이 신왕 신약 이런 거 보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억부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식신이 재를 받는데 식신도 강하고 재도 강해요. 근데 일간이 신약해요. 뭐가 문제예요? 일은 잘 되는데 힘들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신약하니까. 아,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신왕 하면은. 아이씨, 일 잘 되는데 쉬는 것도 마음대로 쉬어요. 아이, 그냥 쉬어버려요. 그냥. 그 휴가 갑니다. 이러고 딱 붙여놓고 다음 따고 하는데 뭐야, 공지도 없이 휴가를 갔네? 네. 신약하면은 휴가를 가는 것도 눈치 보면서 간다는 소리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잘 되는 건 똑같아요. 그냥 개인이 좀 더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 신랑 신약 보지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아 이거 좀 특이하긴 한데 원래 길격은요 길격은 순용해야 돼요. 순용. 순용을 한다는 건 뭐예요? 생서를 하면 돼요. 그게 길격을 쓰는 방법인데 식신격은 편관이 어때요? 이거 순용이 아니죠, 이거는. 극을 하는 거잖아요. 식신격만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순용이에요, 길격은. 그럼 흉격은 뭐예요? 흉격은 딱 봐도 뭐 흉폭해 보이잖아요, 글자가. 아, 여기서 막 남편이 편관격, 상관격 이래봐요. 흉폭하잖아요. 예.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재화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역용이라고 해요. 자, 얘는 생설이고요. 순용은 생설이고 역용하는 거는 극설이에요. 극설. 여기에서는 가끔 신왕 신약이 굉장히 중요해진 타이밍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흉격에서는. 극설 교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현관이 있고 식신이 있어요. 식신 제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하면 어떻게 돼요? 식신을 쓰는 것도 어렵고 신약하니까. 편관 때문에 두드려 맞죠. 식신 제사리 아니라 일간이 극소교가 되는 명들은요.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일간이 신왕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업부적인 관점이긴 해요. 그래서 흉격은 역용해야 된다. 일단 이 개념을 아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식신격이 재를 만났을 때를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가 식신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막 노는 것 같잖아요. 식신이 잘 돼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거든요.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그 격을 쓸 만한 운이 이렇게 편관 운이라던가 재성 운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대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쓰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은 식신격이 이 생제를 하는 거예요. 자 재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식신을 활용해서 뭔가 생산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번다도 물론 생산이기도 하죠. 근데 재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에 목적을 하고 식신을 쓰기 시작했다. 식신격이 재가 없으면 무목적이에요. 그냥 좋아서 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재성을 보게 되면요. 어떤 것에 목적을 하게 됩니다. 목적을 하게 되니까 다르죠. 게임을 그냥 좋아서 하는 거랑 BJ가 될 거라고 해서 BJ가 되기 위해서 막 리액션하고 막 별풍 받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다르잖아요. 재를 만나면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게임하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어요. 제일 부럽습니다. 어떻게 게임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지? 그래서 아이들의 꿈이 그거예요.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말이 좋아서 크리에이터지 게임하면서 돈 벌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고요. 재혼을 만나면 그냥 그렇게 되던 식신이 생산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떤 것에 목적을 하기 시작하고 성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주에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그걸 염두하고 할 수 있다고요. 자기의 재주, 재능, 자기의 그런 남들이 가지지 않는 특출난 걸 살려서 어떤 것에 목적해서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정재를 생각하게 되면요. 연구직이라던가 관리직이에요. 연구관리. 자, 연구를 하는 거는 식신 자체가 탐구하는 힘이 있고요.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깊게 파고드는 기질이 있어요. 뭔가를. 그래서 창조하고 탐구하는 능력 때문에 연구직 쪽으로 가게 되고 직을 가게 되면 관리직은 뭐예요? 정제. 정제 자체가 관리의 의미가 있어요. 관리. 그 일정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 그래서 식신 정제가 잘 돼 있으면은 신용도가 높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틀림없다. 언행이 일치된다. 식신의 정제를 본 사람이 그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이에요. 그 일대기 아시죠? 빚내가지고 막 아도 서비스 센터 차려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불났어요. 그랬더니 뭐 했어요? 그 빚진 사람을 다시 찾아가지고 또 빌려달라 그래요. 근데 그 안 빌려주잖아요, 보통은. 빌려줘요, 또. 빌려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 사실은. 왜 빌려준지를 봤더니 정주영 회장이 그 쌀까마 막 등에 지고 이렇게 일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지켜온 거예요. 얘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믿을 만하니까 또 빌려준 거예요. 그게 식신, 사주를 보니까 식신하고 정제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는 일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막 상관 같은 게 개입돼서 식상이 혼잡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식신격은 상관이 하나라도 있으면 품격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혼잡이 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격은. 그러면 쓰는 에너지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소리거든요. 상관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 식신처럼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임기응변을 하고 뭔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혼잡이 되면 안 돼요. 격을 쓸 때는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주관을 관철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만약에 사업 형태로 간다 또는 자영업, 자유업, 자유업은 프리랜서적인 걸 얘기하는데 보통 자영업이에요. 제가 껴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실속화가 되고요. 소규모 형태가 됩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장사를 해도요. 소규모로 해요. 커지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실속이 있다고요. 정제니까. 그 겉으로는 잘 버는 것처럼 보여도요. 앞에서 잘 보고 뒤로 까먹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식신 정제는 웬만하면 앞에서 남고 뒤에서도 남아요. 알곡화되어 있다. 굉장히 좋죠? 자 그러면은 한번 편제를 보자고요. 편제는 대체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영업이에요.
또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여기서부터는 사업 규모를 확장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해지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사업화가 일어나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여기는 정제 자체가 결과를 중시한다면은 편제는 과정을 중시해요. 그래서 식신이 편제를 본 명은요. 내가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즐길 수 없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하다가 때려칠 거예요, 분명히. 식신이 편제를 보게 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걸 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게 아니면 못해요. 그래서 자기 만족이 중요하고요. 생산이나 제조, 조는 잘 맞지 않는다. 잘 맞는 게 아니라요. 식신 정제가 생산과 제조에 적합하고요. 편제는 그런 것들하고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대부분 자기 만족형이다 보니까 조금만 잘 되면은 내팽개치고 놀러 다녀요. 오토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쪽도 어느 쪽이에요? 다 놀이, 유흥, 유희 또는 유흥 이런 쪽 관련 뭐 레저 산업도 될 거고요. 스포츠 쪽 관련해서도 될 거고 이런 쪽으로 자영업하는 게 형성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제를 보느냐 편제를 보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볼까요? 운에서 편관이 왔습니다. 재생 살이 됐네요. 어떻게 될까요? 네, 제살할까요? 제가 껴있는데 식신 정제해서 만들어놨더니 그것이 사고를 불러일으키더라. 식신 정제가 음식점을 하는데 편관운이 오잖아요. 식중독 사고 일어날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감이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격이랑 이게 얘는 격이에요. 얘는 뭐예요? 격의 용이에요. 이걸 상신이라고 하자고요. 어느 운이 무섭냐면은 격을 흐트러뜨리는 운보다 격의 용을 흐트러뜨리는 운이 더 무섭습니다. 격의 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에서는 훨씬 무서울 수 있다고요. 특히나 흉격들은요. 격의 용이 망가지는 운에서 거의 바닥을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편관이 아니라 정관이 오면 어떻게 돼요? 더 잘 된다고요? 재생관 되죠. 자, 재생관이 됐다는 건요. 국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소리예요. 세금 낼 거 다 내고 모범 납세자 상패도 받을 수 있고요. 기관 인증을 받아서 깨끗한 음식점으로 선정되기도 하고요. 대신에 일정 부분 재생관이 되니까 제가 빠져나가죠. 일정 부분의 비용 지출이 일어나면서 관의 보고를 받는 형태가 됩니다. 아, 너무 쉽죠. 아, 이렇게 쉬운 걸 어려워한다니까. 격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식신격은 뭐 다 보이는 거예요. 식신 생제된 명은요 다 보여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또 있다 그랬어요? 격용이? 그렇죠. 편관을 보면요. 재살이 아니라 대살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재살은요. 편관 격일 때 식신을 봐야 재살이 되는 거고요. 식신이 살을 대하고 있다라고 해서 대살이 돼요. 이건 뭐가 다르냐. 자, 일단 편관을 보면요. 이러면은 식신 대살이라고요. 자, 식신이 살을 보게 되면요. 긴장감이 형성됩니다. 긴장감 형성. 식신이 재를 보면요. 식신 유기하고 재를 보면은 여유가 있고 느긋하지만 식신이 살을 보게 되면은 긴장감이 생겨요. 잠도 잘 못 잘걸요? 건드리면 바로 일어날걸요? 긴장되어 있다고요. 주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요. 자, 이렇게 살을 보면은 긴장감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평관을 본 명은 리더 기질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엄청나요. 살이라는 어려움에 대응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움이잖아요. 편관이 살이라는 어려움에 대응한다. 자, 그러면 살을 뭘로 해석하면 돼요? 어려움이 살이라는 어려움이니까 우리가 질병 같은 거 어때요? 질병 같은 것도 살을 잊어. 네. 질병 같은 건 살 주변에 만약에 동생이 빚을 잔뜩 져가지고 집을 힘들게 해요. 동생도 살이죠.
뭐, 잘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것도 살이에요. 그거에 대응하는 힘이에요. 근데 식신격에 이렇게 살을 본 거는요, 이거는 방어적 형태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져요. 왜냐하면 나도 같이 보호받거든요. 보호하는 기능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저 식신이. 근데 나도 같이, 주변까지 같이 보호해준다고요. 왜냐하면 격이니까. 대신에 그 식신이 년, 월, 시 중에서 어디로 나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호하는 범위가 달라지겠죠. 년으로 나가 있으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범위가. 보호하는 범위가. 우리 집안뿐만이 아니라 이웃집까지 보호가 되는 거고요. 월만 있으면 우리 가족만. 시에 있으면 나만. 나만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주는요,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고요. 기본적으로 형성된 직업군이요. 군인, 경찰, 법 관련한, 또는 의사, 법 관련해서 검사가 있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군경보다는 법조인이나 의사 쪽이 강합니다. 법조인 중에서도요, 변호사. 변호사 쪽이 강해요. 식신격의 대사라는 명. 살이니까 형사 관련한 부분하고 관련이 있겠죠. 정관은 민사 관련, 편관은 형사 관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죠? 자, 여기서 문제 해결하는 게 변호사만 있겠냐고요. 제가 하고 있는 역술이나 무당, 다 역술이나 무당하는 이것도 다 식신 대살형이에요. 해결해주는. 근데 무당은 종류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장군이 있고요. 선녀랑 또는 동자, 애기 뭐 이런 부류로 나눠요. 장군신이 식신 대살형이에요. 해결해주거든요. 선녀랑 동자는 해결이 아니라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해결은 못해. 그러니까 선녀분들 와서 해결해준다 그러면 그 사기예요, 그거는. 네, 선녀나 동자신 이것도 무당분들이 보고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선녀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나눠진다는 걸 아시면 돼요. 식신이 대사를 한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생기는 어려움에 방어적인 태도가 형성돼 있고, 의사를 하더라도 예방 관련한 의사, 소아과, 내과 이런 거 있죠. 예방, 그런 방어적 형태의 의사가 됩니다. 의사도 여러 종류로 나눠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할 때 잘 어울린다. 이게 직업화된다. 문제 해결 능력이 직업화가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능력 중에서. 직업을 결정해 줄 때 그런 쪽으로 결정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뭐 요즘에는 워낙에 직업군들이 다양하니까 이런 거를 응용해서 보셔야 돼요. 뭐에 어울릴까. 오행적인 구조도 보셔야죠. 금극목이 잘 돼 있어요. 뭐를 잘하는 거예요? 의사 중에서도 뼈 같은 거 잘하는 거예요, 뼈. 네, 예. 그런 식으로 오행적인 구조도 다 연결해서 봐야 돼요. 직업을 볼 때는. 근데 이게 베이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를 보고 업부는 따로 보시라고요. 여기서 당연히 식신격이니까 신약보다는 신왕 할 때가 더 맞겠죠. 신약하면 이끌려 다닐 거 아니에요. 신왕 하면은. 예,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일간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나머지들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우려하던 사태가 벌어졌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금. 최대한 빨리 하고요. 만약에 오늘 제가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라이브 또 있잖아요. 예, 그거라도 할 테니까요. 막 아마 마지막에 겁제 양인격을 할 것 같은데, 혹시 양인격이나 겁제 왜 이렇게 대충 하거나 안 한 거냐 뭐 이러면은 안 돼요. 나중에 라이브로 하니까 좀 기다려주셔야 돼요. 자, 제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격. 자, 제격에는 정제격과 편제격이 있겠죠. 길격이라고요. 길격.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다신양 이런 거는 억부랑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격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그 이거를 용도를 규정하기 위해, 그러니까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쓰기 위해서 관. 이 제격을 쓰기 위해서 관, 그리고 관하고 식상이 있겠죠. 다 뭐를 해요? 제가 생을 하던가 식상이 생하던가 그게 순용이라고요. 생서를 하는 거. 생서를 하면 길신은 쓸 수 있다. 길격은 쓰임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제격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 중심이라는 소리예요. 현실 중심. 혹시 여기 제격 계신가요?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제격 몇 명인지.
와, 거의 없네요. 한 5명, 6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직격이 이렇게 없어요. 현실 중심이라서 그래요. 현실 중심. 사주팔자 믿겠냐고요. 현실, 아이가 제가 직격이에요. 제가. 저 기둥으로 아예 정제 편제가 기둥으로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명리학을 배우기 전에 아시죠? 인생이 정해져 있다면,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난 자살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아유, 살아봤자 뭔 소용이냐고,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강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맞다고 막 이러면서. 네. 자, 둘 다 현실인데요. 정제는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또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이게 정제의 격으로 형성될 때 이게 중요하다. 정제는 지금 볼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편제는요. 똑같은데 조금 다른 게 지금, 얘는 지금 만질 수 있는 거. 이걸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제가 격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연예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만질 수 없잖아요. 좋아한다고 내 애인이 되지 않잖아요. 뭐 종편제가 다 그렇긴 해요. 제격으로 형성된 사람들은 의외로 그 연예인을 좋아하거나 이렇게 뭔가 팬덤을 형성하거나 이러기 쉽지가 않아요. 어차피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연결도 안 될 텐데 뭐하러 좋아하냐 이런 마인드가 강하죠. 그런데 제가 없으면은 예, 상관없어요. 그게 그냥 좋아하는 에너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무죄인 분들이 많지 않을까.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현재와 가시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격들은 이게 재능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직업을 형성할 수 있는 재능으로 주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능, 이 중에서 사회화가 된 거, 사회화가 된 거, 이게 다 그 격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쟤들은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과가 예측 가능하고요. 결과가 예측 가능해야 돼요. 정제가 격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가시적이어야 합니다. 가치를 평가하고요. 가치 평가하는 게 또 그 직업을 형성하는 하나의 포인트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실물 가치와 통계. 또는 통계. 이런 것들이 직업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코드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정제는요, 또 시간을 활용하는 거고요. 편제는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하지만 제격의 특징은 있는 것을 활용하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제격들이 학교부터 상고 같은 곳으로 많이 가요. 상고로 많이 가게 되고요. 정제는 공부를 한다 그러면 경제학이 주요하고요. 편제들은 공부를 한다 그러면 경영학이 주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경제가 없는 경영학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사주에 만약에 이런 격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요. 정제가 형성되어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경제학 하라고 하면 돼요. 그냥. 편제로 되어 있다. 경영학 하라고 하면 돼요.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고요. 그런 것들로 업을 만들어서 직업을 형성하게 된다. 그런 것들로 공부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 관부터 보자고요. 관은 편관이 아니라 정관을 얘기합니다. 편관을 본 것은 제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제격에 정관을 용한 명. 정관을 용하게 되면요. 출세 지향형이 돼요. 모든 격국 중에서 가장 출세를 지향하는 것이 제격에 관을 쓰는 사람입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 가장 강해요. 제 관이 뚜렷할수록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월에서 잘 토관되어 있고 격을 형성하고 있고 관을 잘만 보고 관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 처음 보자마자 딱 얘기할 게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네. 출세하고 싶어하네. 기절해요 그 사람.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런 욕구나 욕망이 가장 큰 데다가 공부하는 것도 다 어떻게 돼요? 시대에 맞는 공부. 시대에서 요구하고
잘 맞는 공부를 한다. 관을 잘 쫓아간다는 소리예요. 관이라고 하는 대세, 흐름, 국가적인 거. 관이 사회적인 흐름을 얘기해요. 사주에 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흐름에 편승을 잘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재생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잘 쫓아가겠죠. 생을 하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행하는 가장 지금 뜨는 공부 이런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재생관이 되어 있으면은. 자, 근데 대체적으로 어떤 그 와중에서도 어떤 거요? 재정 경제 이런 쪽으로 연결된다고요. 재정 경제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의 효율을 굉장히 많이 따진다. 재생관만큼 많이 따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재성이 잘 발달, 재격이 재성이 잘 발달할수록 점유하는 능력이 좋다. 점유 능력이 좋으니까 어때요? 회사에서. 나의 정치적인 기반이 잘 만들어져요. 재격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이건 부하 직원이라고 해요. 부하 직원. 부하 직원이고 내가 점유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관을 받다는 것은요. 그것이 권력화된 거예요. 권력. 네, 권력화. 관을 봐야 권력화가 됩니다. 관을 관인상생형도 있고요. 또는 재생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관인상생은 권력화가 되지 않아요. 부하 직원이 없는 거랑 똑같거든요. 자리는 높아질 수 있는데 권력적이지는 못합니다. 근데 재생관은 권력적이에요. 권력을 서브하는 형태로도 잘 맞아요. 권력을 서브하니까 어때요? 줄 잘 서겠죠? 네. 윗사람한테 뭐를 잘한다? 기획, 제안, 처세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재생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세할 수 있는 형태로 가겠죠. 근데 이런 형태가 제일 잘 통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80년대, 70년대, 60년대. 사회가 고도로 성장할 때. 그때 가장 잘 나갔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재생관형. 지금은 사회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관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내가 거기에 편승을 해도 같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오히려 개인 능력으로 성장하는 시대라서요. 아, 옛날에 태어났어야 됐는데. 그래서 뭐 기획, 자문, 조언 이런 쪽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구성으로 재생관을 쓰는데 정제하고 편제하고 다르겠죠? 기본적으로 정제가 정관을 보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꼰대형이에요. 관료 형태. 수동적입니다. 정제는 수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수동. 수동적이고요. 관료적이다. 지금 만약에 지금 태어난 애들도 이런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요즘 애들 같지가 않아요. 네, 요즘 애들 같지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 배우자 중에서 재생관이 정제 정관으로 돼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돼서 시대가 바뀌어버려가지고 굉장히 남존여비 사상도 강하고요. 남녀에 대한 그 구분이 엄격한 사람이에요. 편제가 정관을 보면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제대로 된 권력형, 출세 지향형. 편제가 정관을 볼 때 가장 출세를 지향하고 가장 성공에 대한 욕심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관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어이구. 네, 식상이 있겠죠? 자, 식신 상관으로 재격을 보게 되면요. 식상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재는 주어진 것이거든요. 이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랑 똑같습니다.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주어진 거예요. 나한테 그냥 정제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책임져야 될 게 주어진 거고요. 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활용해야 될 게 주어진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냥 주어져요. 그러니까 재격이 만약에 여자를 만난다 이러면 어떤 거예요? 정제로 이렇게 오면 책임져야 되는 건데 그 재를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고요. 관 또는 식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고요. 감당할 수 있다고요. 자, 식상 생제 하면은 기본적으로 강사 또는 선생인데 그냥 선생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선생이죠. 그래서 보통 가르치는 업에 잘 맞고요. 뭐 시세라던가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읽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부동산 지금 사야 된다고 막 TV에 나와서 떠들고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재격의 식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소리예요. 그게 업으로 형성됐으니까.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을. 근데 이런 제격의 제격이니까 뭐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격의 식상이 있어서 식상생제 한다고 해서 부를 이루지는 않아요. 부를 이루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재생관을 한다고 해서 부를 이루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격이란 이유 때문에 일정 부분 부를 형성하기는 해요. 목적이 부에 있는 게 아니라요. 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냥 직업 자체가. 그냥 주식을 애널리스트 같은 걸 하는데 뭐 증권 브로커 같은 걸 하는데 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 성과를 내고 부를 형성한다. 근데 쟤는 주어진 것이라고 했죠. 요만큼이 주어진 거예요. 할당량이 주어진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할당량만 채우면은 거기에서 더 확장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식상생제인데 식상이 격으로 읽고 생제하는 거랑 제가 격으로 읽고 식상생제하는 거랑 달라요. 쟤는 이미 먼저 주어진 형태에서 채우는 게 됩니다. 근데 식상은 내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활당량이 끝나도 어떻게 돼요? 계속 뻗어나갈 수 있어요. 똑같은 뭐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한다고 해도 제격의 식상이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내가 움직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점유하는 형태의 자영업이에요. 식상생제가 식상이 격으로 되어 있는 자영업의 형태는 그러한 곳에 내가 가서 납품하는 형태가 돼요. 똑같은 영역이지만 하는 일이 달라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식신생제하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당연히 식신이 정제를 볼 때 뭐 편제를 볼 때 상관이 있는데 시간상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리를 해보세요. 어떻게 다를지. 예. 그 카페 가면 제가 그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라던가 아니면 다음에 저희 선생님이 운영하는 카페를 가면은 명리신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십성역할론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추론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걸 보고 이렇게 추론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제격을 했으니까 관격을 해야죠. 정관격. 정관이 월에서 주어져 있는 형태. 월에서 투관이 됐거나 뭐 이렇게 국을 이룬 거 말고 대표를 해야겠죠. 자, 정관격은요. 기존의 틀, 법체계, 그리고 소속. 자, 정관격이 제일 잘 느끼는 것은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그래서 소속이 자랑이 됩니다. 삼성 다니면서 제일 자부심 느끼는 건 대부분 정관격들이에요. 하다못해 명리를 제가 막 가르치잖아요. 가르친 사람이 많잖아요. 유튜브에 쳐봐요, 한번. 근데 난 정동찬 쌤한테 배웠어. 이러는 건 정관격은 가능해요.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다를 자부심을 가지고요. 학교, 출신 학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정관격이에요. 그럼 사주에 관이 없다면은? 아, 그런 소속하고는 연관이 없다고요. 정말 사소한 것에 소속감이 주어지고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능 같은 거예요, 재능. 이 소속감을 느끼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재능이에요. 이게 재능으로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자, 정관은 일간을 극해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나를 내가 모양 극한다는 건 깎는 거잖아요. 깎는 거니까 나를 관에 맞추는 그런 소속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나를 깎아내는 거예요. 나를 모양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관극들은 옷도 어떻게 입어요? 모양나는 옷을 입어요. 대부분 이제 제복이라던가 양복이라던가 깔끔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다 연결이 돼요. 옷이 모양내는 것들로. 차도 어떤 걸 타요? 고급 세단 같은 걸 탑니다. 뭐 SUV라던가 이런 거 잘 안 타요. 무조건 그냥 그랜저 이런 거 타야 돼요. 정관격들은. 자, 그래서 이런 것으로 직업을 만드는데 보통 정관격은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될 것인가를 염두하고 직업이 형성이 돼요. 대부분 공무원형입니다. 또는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공무원적 형태의 직업이 잘 어울려요. 행정직에 잘 어울립니다. 행정 관련. 정관 자체가 행정이에요. 행정. 순서대로 이렇게 뭔가를 처리하는 형태. 그게 이제 직으로, 직을 잘 유지하는 형태. 그런 것들. 정관격들은 학교를 갈 때도요. 직업을 염두하고 학교를 가요. 과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학교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학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법 쪽에 가려면 법대 가야 되잖아요. 의사가 되려면 의대 가야 되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다 직업을 만들어준 학교예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 그게 아니더라도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관격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격 같은 경우는 아랫사람 또는 부하 직원들하고 인연이 크다고 한다면 관격들은 윗사람과의 인연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틀과 보수적 형태가 잘 유지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관복은요. 정관이 격으로 되어 있을 때 그냥 주어져요. 그래서 취직 때문에 걱정하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정관격에 만약에 상관이 있어요. 뭐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파격이에요. 관을 깨는 거. 그릇이 있는데 내가 직업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격이 있는데 그것을 깨는 거. 자극해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상관으로 경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격이에요, 이거는. 파격이더라도 그래도 쓸 수 있어요. 깨진 컵이라도 물 담아서 먹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관격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재와 인성. 재생관을 하던가 인성으로 관인상생하던가 그러면은 격을 쓸 수는 있다. 상관, 경관해도요. 이 두 개만 보시라고요. 파격이더라도 저 두 개만 보면은 이 사람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것조차 없고 그냥 상관 경관하면은 그거는 파격의 용도 없죠. 그러면은 직업을 형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주가 됩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 사주들이 가끔 상담을 와요. 저한테 자기 뭐 해야 되냐고 하는데 보니까 파격의 용도 없어. 저는 조언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용을 쓸 수 있는 운을 기다린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아이고, 한 2022년쯤 되셔야겠네요. 그때 정도 돼야 직업이 형성이 되고 뭔가 본인을 쓸만한 조직이 나타난다던가 조직을 얘기할 수 있죠. 취직할 수 있는 회사가 나타나곤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상관이 경관돼 있잖아요. 이 운이 오더라도 어떤 회사를 들어가요? 망하기 직전의 회사라던가 중소기업이라던가 관의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쉽죠. 격이라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재와 인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자, 똑같은 재생관이지만요. 재격의 관을 본 것보다는 출세 지향 욕구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정재하고 편재가 있겠죠. 자, 재생관, 재격의 재생관은 부하 직원들이 나를 밀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지만 정관격의 재를 쓰는 명은 내가 서브하는 형태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고요. 관은 대부분 관리한다. 또는 통제한다. 이것이 능력으로 주어져 있다. 자, 이게 정재를 봤어요. 그러면은 뭐를 다루는 거예요? 정재니까 돈을 다루는 거죠. 금융계통과 연관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관격의 재를 쓰는 명은 금융 쪽과 굉장히 큰 연관, 은행 같은 거 있죠. 그런 쪽과 연관이 커요. 그래서 이런 명이 만약에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공부해서 은행 취직하라고 하면 돼요. 관격이니까요. 취직이 쉬워요. 이런 것만 잘 돼 있으면은. 뭐 100대 1이어도 그냥 됩니다. 될 사람은 돼요. 안 될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도 아니면서 무슨 은행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아, 요즘 무서워가지고 이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이게 기본이라고요. 기본. 만약에 일반 회사를 들어가도 어떤 쪽으로 가요? 회계, 재무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주에 만약에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관만 건드리지 않으면요 굉장히 구조가 좋아지는 거예요. 상관이 경관만 안 하고 그냥 구석탱이 있다던가 해서 코드로만 돼 있으면은 그 격의 품질이 더 월등히 높아져요. 경관하니까 상관이 있을까 뭐예요? 긴장감을 유발해요. 직장 생활하는데 긴장감이 유발돼 있다니까요. 이런 긴장감이 잘 돼 있는 사주가 성공해요. 긴장감이 없는 사주가 나태해가지고 결국에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사주들은 이렇게 이 이상으로 못 올라가요. 근데 긴장감이 잘 된 사주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는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껴있으면은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을 감시하는 금융위원회라던가 감독원이라던가 이런 곳에 취직이 가능해요.
관이 잘못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직업 코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내 감사팀도 가능해요. 그 상관 경관도 못 쓰는 건 아닌데 이 상관을 어떻게 잘 재화해서 쓸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만 깨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멀리 있거나 인성역에서 적절히 통제되어 있거나 이러면 돼요. 그래서 정제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 연결이 되고요. 현재는 뭐예요 이거? 돈은 돈인데 남의 돈이고요. 남의 돈을 관리해준다 이런 개념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서브 지원 업무에 잘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영적 코드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다릅니다. 정관격이 정제가 생활하는 거랑 편제가 생활하는 게 업무적으로 큰 차이가 나요. 업무는 대부분 재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재. 업무는 재에 달려. 이거는 업무가 아니라 직이에요. 직. 자리. 정관격에 관한 직이고요. 얘네들은 업이에요. 업. 그래서 정제의 편제를 보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재생관 돼 있는데 운에서 재운이 또 왔어요. 뭐예요, 그러면은? 업무량이 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제격에 정제를 쓰는 명이 갑자기 편제운이 와서 같이 재생관을 해요. 편제랑 정제랑. 그러면은 편제적인 업무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제가 또 오잖아요. 그럼 내가 봐야 하는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야근하기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생관이 된 사람들은 야근을 많이 해요. 업무가 계속 길어지거든요. 그 신약할수록 회사에 매달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재생관들은 그 사회적인 출세는 보장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적인 만족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신망하면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인성을 보죠. 자, 인성도 정인하고 편인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냥 퉁쳐서 인성으로 볼게요. 네, 퉁쳐서. 자, 정관격에 인성을 봐서 관인상생을 합니다. 관인상생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자리잖아요, 이거 자리. 관인상생도 두 가지가 있겠죠. 인성이 격일 때 관이 들어와서 관인상생하는 경우가 있고 관이 격일 때 관인상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퉁쳐서 그냥 관인상생이래요. 이거는 500년 전에도 그때 역학하시던 분들이 비판했던 내용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다 똑같이 관인상생이라고 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정관격에 인성을 쓴다는 것은 내가 갈 자리를 염두해서 그 관에 맞는 공부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조직을 수용하는 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조직이라든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할 거, 직에 맞는 수용 능력이에요.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행위가요,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있어요. 자, 학생은 직업이 뭐예요? 예, 네, 학생의 관은 학생이잖아요. 그 학생이라는 직 자체가. 그럼 공부는 뭐예요? 업이죠. 예, 네, 인성. 관격에 관인상생되어 있는 애들이요. 가장 키우기 편한 애들이에요. 공부해? 이런 공부해요. 그냥. 학생의 본분을 절대 잊지 않아요. 근데 관은 계속 바뀌죠. 학생이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직장인이 되고, 어느 순간에는 아버지가 되거나 어머니가 되고. 그래서 그 해당 내가 역할에 맞는 품위가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냥. 딱 관인상생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같아요, 그럼 그냥. 적어도 그 아이한테는 진짜 아버지 같아요. 엄마면 진짜 엄마 같아요. 학생일 때 진짜 학생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되면은 존중받는 할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품위도 있고. 그냥 되게 좋죠. 자,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흉신이 많고 파격인 사람이 보면 어때요? 아이, 참 심심하게 사네. 저렇게 앞뒤 꽉 막혀가지고 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물 셀 틈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단 한 번을 벗어나질 않아요. 소름 돋습니다. 7시까지 하면 정각 7시에 딱 도착해요. 1분도 안 틀려요, 진짜로. 옆에서 봤거든요, 제가. 인간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좀 인간미가 있으려면 조금 지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찍 오거나 정말 그 규격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관이 요구하는 규격에 딱 맞아요. 만약에 어떤 관이 회사가 네모 같은 사람이 와라 이런 사람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동그라미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네모 같아요. 우리가 말한 학교 교육은 뭐예요? 다 학생들을 규격화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의 입장에 잘 맞게끔 그거에 가장 최적화돼 있다니까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요. 아, 좋은 거지 왜? 아니 좋은 거 맞잖아요. 저는 별로 이런 걸 좋아하진 않지만은. 사회에서는 좋은 건데. 예. 집에서는 답답. 집에서는 예 답답한 남편. 예. 아니 남편 갔다가 친구 갔다가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항상 남편으로 있으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막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런 게 조금 재미없긴 합니다. 어쨌든 관에 맞춰서 공부하고 이 인성 때문에 관을 유지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인성으로 인해서 관이 보호됩니다. 관이라는 직장이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려도 관인상생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IMF 때 다 살아남았던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공무원도요, 잘려도 여기는 살아남아요. 그런 행동 자체도 안 하겠지만은. 관을 유지하는, 관이 생했잖아요. 관인상생은요, 정관이 인성을 생했고, 인성이 일간까지 간 거예요. 관과, 관하고 일간을 소통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당연히 유지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관을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관이라는 직장 상사라든가 조직에서 어떠한 욕을 하더라도요, 얼굴색 안 변, 하나 안 변하고 그대로 다 수용해요. 근데 여기 상관 같은 게 살짝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앞에서는 연기하고 뒤에서 욕하겠죠, 막.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또 상관이 또 경관하려고 하는 긴장감이 유발이 돼요. 그래서 그냥 기본 관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상관이. 건드리니까. 그냥 관인 상생돼 있으면은 평생 직장인 줄 알아요. 근데 상관이 있으면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겠죠. 네,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런 심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흉격 못하고 끝날 것 같거든요. 바로 상관격으로 해도 괜찮겠죠? 네. 네.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유튜브 해준다니까, 라이브로. 네, 상관격을 먼저 하겠습니다. 흉신을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수격, 정인격인데 관인상생하고 위치만 바뀐 거잖아요. 그냥 바꿔서 생각하면 사실 답은 나오거든요. 공부는 내가 생각하는 게 공부입니다. 받아들이고 외우는 게 공부가 아니라 관인상생 된 사람들은요, 외워서 공부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 외우는 공부에 굉장히 강해요. 자, 상관격은 상관이에요, 상관. 상관격이고 이게 이제 흉신이죠? 자, 역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역용을 해야 되는데 상관격은 극설이라고 했죠, 극설. 극 또는 설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극하고 무엇을 설하느냐가 다릅니다. 극을 해야 되는 건요, 진상관을 극해야 되고요. 설은요, 가상관을 설해야 돼요. 이거 제 유튜브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건데 다시 언급을 하자면은 진상관은 월을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월을 장악하고요. 상관이 투관돼서 강해야 됩니다. 진상관격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상관은 극을 해야 돼요. 극. 극을 해야 되니까 인성으로 상관 폐인해야 됩니다. 자, 인성으로 상관 폐인한다는 것은 상관을 상관의 그 흉폭함을 그 압도해서 자격화하는 거예요. 자격화. 이거는 이제 풀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설을 할 때는요, 가상관인데 이거는 월을 장악했다기보다는 장악하지 못했거나 상관이 약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가상관입니다. 임신일주의 을사시잖아요. 월을 장악하지도 못했고 시 간에 나와 있죠. 그리고 지지에는 목의 근기가 저기 연애 저 구석에 진중의 을 뭐 이거 있거든요. 그러면 가상관이죠. 이럴 때는 설을 해야 돼요. 자, 근데 흉신은 설을요 강해야 돼요. 설이 강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강해서 상관 생제를 제가 너무 강해서 상관이 계속 제 몰입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설이에요. 강한 설기. 흉신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설이 강하지 못하면 제가 약한 거예요. 그러면 상관 생제하다가 뭔 짓 해요? 갑자기 상관이 경관해버려요. 상관 생제하다가 갑자기 경관해버려요. 무슨 말이겠어요? 상관 생제하니까 서비스직에 잘 어울리겠죠. 제 중심으로 상관 생제하면은 서빙 막 하다가 진상 고객 만났어요. 상관 생제만 하고 있다면은 왜요? 끊겼어요. 실시간이 끊겼다고요?
여기서는 안 끊긴 걸로 나오는데? 그냥 하셔야 돼요. 네, 그냥 할게요. 어차피 라이브 말고 녹화 올라가니까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맞아요. 서비스직. 맞아. 서비스를 하다가 그 진상을 만나면 어때요? 그래도 끝까지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서 맞춰줘야 되죠. 제가 강하면 상관이 계속 생지하니까 그게 돼요. 제가 약하면 상관 경마할 거 뭐예요? 해보자는 거냐고 뒤집어 엎죠. 알바생이 막 나와서 파이트하고 앉아 있잖아요. 제가 약하면은 상관의 그러한 흉폭함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어요. 상관은 식신하고 달라서요. 일간이, 식신은 일간이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상관은 일간을 운용해요, 상관이.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이 그냥 나를, 입이 나를 조종한다니까요. 식신은 내가 입을 조종해서 말을 하는데 상관은 입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관은 이렇게 극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역용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상관의 틀을 얘기해보죠. 상관. 상관은 견관, 기본이 견관이죠. 관을 내가 이제 견제하는 거잖아요. 밀어내는 거고. 견관하니까 뭐예요? 정관은 기존의 것이고요. 기존의 틀. 기존의 법, 기존의 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경관했다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틀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을 뭐라고 하냐면 혁명분자라고 합니다. 혁명분자. 기존의 것을 뒤집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의 제도가, 지금의 정치가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관이, 격이 아니더라도요,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격으로 되면 어떤 거예요? 그런 것을 직업화하겠다는 거예요. 상관 격으로 있다는 것은. 자, 근데 이거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관에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만 돼 있으면 뭐예요? 매일매일 그 시위나 하고 잘못됐다고 막 외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직업화가 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순화시켜야 돼요. 순화시켜야, 아니 보세요. 관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뭐가 잘못된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인으로 해서 관을 공부하면은, 관을 공부하면 알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법을 공부해보니까 법에 이런 부분 고쳐야 될 것 같아. 결국에는 인성이 있어서 인성이 상관을 폐인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관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겠죠. 자, 그래서 상관격에 인성이나 재성을 써야 하는데, 상관이 강한 만큼 당연히 인성이 강해야 상관 폐인을 하는 거고요. 폐인을 했다는 것은 상관을 쓰는 거에 자격을 획득하는 거예요. 상관 폐인이 되면은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요. 이 전문가는 이론이라는 상관과, 이론이 상관이 아니죠. 예, 이론이라는 인성과, 실기라는 상관을 대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겸비한 실기형이에요. 이론과 실전에 둘 다 강하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상관 폐인이 된 명은 사 직업을 갖습니다. 사가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요. 사농공상의 사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사라는 직업을 가져요. 그게 상관 폐인이에요. 뭐요? 내가 그 상관들이 재화가 안 돼 있으면 말 되게 세게 하고 상처 주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상관의 상처는요, 거의 사실에 기반해서 상처를 줘요. 아우,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아. 맨날 처먹으니까 안 빠지지. 이렇게 얘기한 게 상관이에요. 인성으로 잡혀 있으면은. 예, 네, 그거를 재화시켰잖아요. 이 사람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팩트 폭행이에요. 인성으로 되어 있는 게.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상관, 이렇게 하니까 뭐가 돼요? 사회적으로 쓸 수 있는 상관이 된 거예요. 사회적으로 쓸 수 있다. 뭔가 잘못된 걸 알아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를 바꿔가 순화시킨 거예요. 이게 상관격에서, 상관격의 인성은요, 대체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형입니다. 공부해야 돼요. 자, 재성을 쓰게 되면요, 반드시 재성이 강해서 꾸준하게 설기가 돼야 된다. 재성이 약하면 안 돼요. 왜? 상관 경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관격을 보고 그 사람이 격으로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판단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상관 생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자영업을 해요. 손님이랑 싸우면 재화가 안 된 거예요.
손님이랑 안 싸우면 재화가 된 거예요. 상관이 그 재성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기질이 순화돼서 순해져서 흉폭해지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 재성이라는 돈을 버는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상관생제는요, 기본적으로 어느,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유행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하는 형태로 연결이 돼요. 이거를 조금, 이거는 좀 확장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성은 정인이든 편인이든 둘 다 상관 패인이 가능해요. 자, 상관격이 편제를 생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가들의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유형 중에서요, 가장 탑 중에 탑이 상관이 편제를 생하는 명입니다. 상관 자체가 이미 재에 가까워져 있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에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흐름을 쫓아가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편제로가 있다는 것은 그러한 능력을 경영적인 능력으로 확 저지르는 거예요.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확장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식신이 정제를 생하면, 식신격이 정제를 생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무르면 멈춰요. 멈춰서 그거를 계속 순환시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 이상으로 하지 않아요. 체인점도 안 늘리고요. 그냥 그거 한 1호점만 운영하는 게 식신정제, 실속만 챙기려고 하는데 상관격의 편제를 써서 상관생제를 하게 되면요. 그냥 체인점부터 내고 시작을 해요. 좀 된다 싶으면 바로 체인점 내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편제 자체도 계속 확장하는 힘이 있고 상관도 계속 뭔가를 저지르는 힘이 있다 보니까 무한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직원 중에서 그런 실속을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가이고요. 자영업이 됩니다. 중요한 건 제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너무 노는 거 좋아하고 공부 안 해요. 예, 상관격의 재를 보면 공부 잘 안 해요, 웬만하면은. 근데 나중에 그런 애들은 공부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다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등록금 대신에 그 돈을 그냥 한 2천만 원 정도 주면서 네가 앞으로 이 돈으로 살아남아 이러면 살아남아요. 상관격들은요, 자기가 좀 험지에 갈 때, 힘들어질 때 자기 능력을 발휘해요. 모든 흉신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 보통 부모님한테 있으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얘들은 일찍 독립을 시키면은 그때서야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게 상관들이에요. 어려워질수록 자기의 그 생존 본능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대부분 하던 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재로 연결되면은 하다 보니까 잘 되는 형태가 되고요. 나중에 그것을 경영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상관 편제로 되어 있으면 그냥 자영업 코드, 사업 코드로 연결시켜서 사업하라고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인성을 쓸 때는 전문가형이고 재성을 쓸 때는 사업가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정제잖아요. 정제는 똑같이 자영업의 규모이지만요, 이렇게 확장하는 능력이 대단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하나를 만들어 놓고 만든 것을 유지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 만든 것을 유지한다. 근데 이런 상관격의 정제가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돈이 안 되잖아요. 다른 걸 해요. 상관들은 뒤집어서 딴 걸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유행을 쫓아가는 형태고요. 유행. 그러니까 그 얼마 전까지 유행하던 뭐 인형뽑기 같은 거 있죠. 핫도그도 막 유행하고 뭐 이상한 매운 갈비 이런 것도 유행하고 많잖아요. 막 치즈 등갈비 이런 것도 유행하고 그런 걸 쫓아가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상관들이에요. 시대에서 유행하는 걸 쫓아가는 형태. 자, 편관격을 볼까요? 편관격이 사람이 편관격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과격하게. 예. 그 태어나고 보니까 가시밭길인 거예요. 몰락한 집안에서 태어난다. 혹은 이제 잘못된 환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어려움이 주어진 거예요. 편관이 사주에 있으면요, 고생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호라고요? 평관이 있으면요, 남들은 힘들다고 엄살 부리는 게 왜 엄살 부리는지 이해를 못해요. 예,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UDT 같은 거 갈 수 있어요. 특수전 해병 뭐 이런 거 있죠. 어렵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기본적으로 갈 수 있다고요. 평관격은 우리가 얘기하는 확실한 군인이라던가 경찰 쪽이 강해요. 당연히 이제 뭐,
검찰 쪽도 강하고요. 또는 이제 의술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식신이 대사라고 있는 거랑은 다르죠. 이 평관이 만약에 재화되지 못한다면요. 장애를 앓을 수도 있습니다. 소아마비 같은 거 있죠. 태어나면서 그렇게 앓을 수도 있어요. 장애가 일어나는 하체 쪽 장애의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평관격은요. 평관을 격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평관이 격인데 쓸 수 없다면 재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장애, 질병 이런 것들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흉격들이 이게 성격이 된 경우 성격이 되고 격의 용도 잘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흉격이니까 집안은 어때요? 몰락했죠. 근데 얘 혼자 잘 됐죠. 가난한 집안에 혼자만 부자예요. 흉격들이 성격이 되는 경우에는. 몰락한 집안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편관격이 만약에 성격화가 됐다. 격의 용을 잘 봐서 성격화가 되면은 개천에서 용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40패스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식신이 사를 봐서 식신 대사를 했어요. 잘 됐어요. 이거는 용날 때서 용난 거예요. 식신 격의 사를 봤으니까. 편관격의 식신을 봐서 식신 제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흉격들이 성격이 되면은 집안의 사람들은 다 찢어지게 가난해도 혼자 잘 살 수 있다. 혼자 부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태어나면서 이런 질병이라던가 어려움이라던가 또는 카리스마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카리스마로 전향하기 위한 조건은요. 당연히 살을 쓰는 경우에 전향이 되고요. 이게 없으면 주눅이 들어요. 네, 살에 압도당해서 일간이 길을 펴지 못하고 주변에 항상 압도당하고 위축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평관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간을 무정하게 극하는 게 평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죽이는 힘이 있어요. 죽이는 힘. 그런 죽이는 힘을 써야 되는 게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죽이는 기술을 가르쳐요. 죽이고 이기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런 게 이제 재능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잘만 쓴다고 한다면. 근데 이걸 쓰지 못하면 어떤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맞잖아요. 죽이는 기능을 못 쓰면 내가 죽는 거고 잘 쓰면은 내가 남을 죽이는 거랑 똑같죠. 경쟁에서 이기는 거죠. 거기를 내가 이렇게 막 쳐들어가가지고 정복하는 거잖아요. 정복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게 재능으로 주어진다니까요. 그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오로지 성격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서 갈려요. 자, 그래서 이런 평관격을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식신 또는 인성이 있어야겠죠. 식신이나 인성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성격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격의 용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식신하고 인성을 보는 경우를 한번 보죠. 자, 식신을 보면요. 식신 제살이 됩니다. 자, 이것은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로 연결돼요. 아까 식신 대살과 비슷해 보이지만요. 살이 먼저 주어지고 식신을 써서 해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랑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문제들이 이렇게 오는 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방어적 형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식신격에 살을 본 거는 방어적 형태, 예방의 형태라고 했는데 이것은 살이 이미 이렇게 벌어졌어요. 수술을 하는데 어떤 거예요? 외과적 형태가 돼요. 큰 수술을 담당해야 되는 흉부외과 같은 거 있죠. 그런 쪽이 더 적합하다고요. 질병하고 싸워야 되는. 그리고 식신제살이 잘만 되어 있으면은 살이 여지가 없다. 살을 해결한 살이란 어려움, 질병 또는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로 얘기하면 3D 직종인데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여지가 없어요. 근원을 다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악의 뿌리. 뿌리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수술을 했던 녀석이 돼요. 완쾌가 돼요.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합니다. 근본을 해결. 또는 가장 근원적인 것들을 뿌리채 해결하는 게 식신제살이에요. 살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누굴 죽이더라도 진짜 확인사살까지 하는 게 식신제살이에요. 그리고 살이 뭐예요? 이거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직을 하든지 생명수당이 붙어요. 생명수당이 잘 붙는다. 군인들도요, 생명수당이 붙는다니까요. 특수부대 같은 데 가면은. 가보신 분 계신가? 예, 네, 저는 안 가봐서 잘 몰라요. 들었어요, 말로. 예. 네, 생명수당이 붙는 직군에 잘 어울리는 게 평관격이다.
그렇게 보시면 목숨을 걸고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식신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요. 당연히 긴장감도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이런 사주는 식신이 물론 살보다 강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 사주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일간이 신약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극설교화가 일어나요. 극설교화. 평관 때문에 약해졌는데 식신으로 설기까지 나가니까 일간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대응하는 쪽으로 식신을 써야 되는데 일간을 설기하는 쪽으로 쓰게 되니까 바로 이럴 때는 이제 생명과의 연관이 있는 교통사고가 난다던가 죽을 위기를 맞는다던가 사고수 같은 거에 노출된다던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억부적인 관점이 나름 중요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편관격은 신왕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격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명 전체를 봤을 때 중요하잖아요. 나의 입장도 사회적 입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맞는 말이에요. 편관이 있으면 신왕 해야 된다. 재를 쓰려면 신왕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식신 재살만 가능할까요? 상관은 그러면 재살 못하나? 상관도 재살이 가능해요. 근데 식신 재살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얘는 처세거든요. 임기응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타협적으로 살과 공생하는 관계가 돼요. 살과 공생한다.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외교를 해요. 외교. 외교를 하는데 식신 재살형이 어울릴까요? 상관으로 재살하는 게 어울릴까요? 상관 합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상관이어야죠. 외교를 할 때는 타협해야 되잖아요. 협상해야 되고 타협적 태도가 굉장히 식신으로 하면 죽여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잖아요. 쳐들어가가지고. 네, 그게 그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상관으로는 완벽하게 살이 해결되지 않는다. 항상 여지를 남겨둔다는 게 문제예요. 식신이 살을 보게 되면 여지가 없어요. 자, 이런 명들은 대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궁, 경, 검, 의사적으로 다 연결이 되고요. 만약에 그 법으로 가게 되면은 검사 쪽이 강합니다. 편관격은 거의 대부분 검사형이에요. 식신격하고 다르죠? 식신격은 변호사 쪽이 강하다고 했는데 편관격은 검사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변호사, 검사 다 나왔는데 판사는 누가 하냐 이거예요. 네, 관격이나 식신격이 합니다. 식신격이 하는데 그냥 식신 유기하는 형태 또는 식신 생제하는 형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판사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관격이 많아요. 관이 뚜렷하거나 관인 상생되면은 전관예우 받는 판사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변호사 개업하면 전관예우 받습니다. 전관예우는 사실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관행을 지키려고 하는 건 다 관인 상생이에요. 관행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상관 경관이에요. 상관이 관 보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관인 상생은요, 관이 잘못돼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해오다 보니까 유지하려고 하는 게 관인 상생이라고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관인 상생하고 상관이 만나면요, 오지게 싸워요. 누가 이기냐고요? 이기는 놈이 이기죠. 자, 지금 하나를 더 하기가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요. 지금 뭐를 못했냐면요. 편인하고 양인하고 겁재하고 건록하고 정인 이렇게 다섯 개를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이럴 줄 알았어요. 엊그제부터 걱정이 좀 됐거든요. 다 못할 것 같은데. 오늘 못한 거는 제가 다음 주 중에 라이브로 할 거고요. 그러니까 격을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길격은 내가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또는 사회에 적응되어진 이라고 보시면 되고 흉격은 사회에 덜 적응되어진 혹은 내가 뭔가 컨트롤하는 게 나 중심이 아니라 그 해당 글자에 의해서 내가 주도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반사회적인 코드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직업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화가 필요하다. 흉격이나 길격이나 둘 다 필요해요.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과 기존 질서에 대한 바다는 새로운 질서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 이 두 개는 공생해야죠. 공생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길격은 생설이 중심이다. 흉격은 극하고 설하는 게 중심이다.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반사회적인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혹은 설을 아주 강하게 하면 돼요. 살인상생을 안 했는데 살인상생 뭐겠어요? 살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위험한 것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폭발물 처리방 같은 거 하면 된다고요. 목숨 걸어야죠. 손 잘못 자르면 터지잖아요. 그런 게 딱 맞는 게 살인상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고요. 격의 용이 중요하다. 특히 흉격은 격의 용이 없으면 안 돼요. 길격은 격의 용이 없어도 일정 부분 쓰일 수 있다. 대신에 퀄리티는 좀 떨어지겠죠. 운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격의 용을 깨뜨리는 운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쓰고 있는 것을 못 쓴다는 소리거든요. 격이 성격인데 파격이 되는 운이 있어요. 격이 강했는데 파격으로 막 깨는 운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모양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관인상생 잘 되던 사람이 상관이 강하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을 때려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런 운이 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참아라. 왜 참으라고 해야 돼요? 1년짜리 운 때문에 직장 때려치면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운의 흐름을 읽으면 되고요. 그거를 자녀들한테 적용할 때도 흉신들은 뭐예요? 흉격들은? 뜯어 고쳐야 되는 놈. 이해하셔야 돼요. 말 안 듣는다고 윽박 지르지 마시고. 길격들은? 알아서 냅두면 잘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내가 이 직업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는 다 억부에서 갈려요. 억부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첨가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나머지는 뭐 제가 파트 2는 따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